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 상자입니다.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에 많은 서구인들이 동양에 대한 호기심으로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를 여행했고 그곳에서의 흥미로운 경험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중국은 낡은 건물과 붐비는 거리, 온통 군청색 옷을 입은 사람들, 자갈도로 먼지로 가득했고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물치개를 짊어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계단을 오르내리고 밤이 되면 거리에 불빛 하나 없이 인적이 끊기는 곳이었습니다. 일본은 집, 도로, 거리, 도랑, 다리 등 모든 것이 질서정연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비교적 정중한 편이었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꽃놀이를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이미지는 어땠을까요? 흔히 조선을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역동성이 느껴지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변화보다는 과거의 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훨씬 강하게 느껴지는 나라였습니다. 조선 땅을 밟은 서양인들에게 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던 것은 온통 흰 옷을 입은 한국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후에 그들은 조선 사람들의 신기한 관습과 모습을 각각 책에 담았는데 의외로 많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워낙 익숙해 있어 그들이 신기하게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더 신기한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7가지를 한번 꼽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한 조선 사람들이 모두 흰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자입니다. 당시 조선이 고유한 아침의 나라 외에 모자의 나라라는 별칭으로 불리웠을 정도로 모자는 그들에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쓰는 모자가 그랬습니다. 조선의 남자 모자는 상투 위에 쓰는 갓을 포함하여 많은 종류가 있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긴 머리를 가지런히 정돈하여 어떤 형태를 유지해야 했다는 점에서 일본 여자들과 비슷한 점이 있었는데 손질한 머리가 잠잘 때 베개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자야 했던 점이 그랬다고 합니다. 상투 위에 쓰는 모자는 아주 큰 것에서 태가 좁은 것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다양했는데 모자 중에서도 말총으로 만들어져 안이 들여다보이는 선비들의 갓이 특히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채비지 랜도어는 조선 선비의 갓이 얼핏 보면 웨일즈 여자의 모자와 닮은 것이 매우 근사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흰 옷을 세탁하고 손질하는 방법이 신기했다고 합니다. 비누가 귀할 때라 흰 옷은 여자들이 개울에서 방망이 같은 것으로 두들겨 흙이나 때를 뺀 후에 널어 말렸는데 퍼시벌 로웰의 말이 조선의 독특한 장면 중 하나가 담벽이나 들판, 산기슭, 암석 같은 옷을 널만한 곳에 온통 흰 옷이 널려있는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옷을 말린 후에는 집에서 두 여자가 돌 같은 것 위에 옷을 차곡차곡 올려놓고 마주앉아 방망이 같은 것으로 두들기며 구겨진 옷을 펴는 것이 신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집집마다 따다닥 따다닥 하는 소리가 밤늦게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추운 날씨에 남자들이 편히 자고 있을 때 여자들이 차가운 개울에 나가 흰 옷들을 몽둥이로 두들겨 빠는 모습이 조선 여자들의 삶이 만만치 않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방망이로 빨래를 두들겨 빠는 것을 맹글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조선 여자들의 삶은 씻고 닦고 두들기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서구인들에게 조선은 목욕을 잘 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목욕은 일종의 연례 행사 같은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날짜를 받아놓고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채비지 랜도어가 유심히 관찰한 바에 따르면 조선 사람들이 손은 비교적 자주 씻는 편이었는데 세수나 목욕은 잘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안 씻는 것에 비하면 심하게 지저분해 보이지 않는 것이 정말 신기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다르게 말하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인들은 습관적으로 집 앞에 거리를 잘 치우지 않았는데 거리는 사람이나 동물이 지나다니는 통로일 뿐이며 비가 내리면 저절로 치워지는 곳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니 집 앞을 치우거나 꾸미는 것을 애초에 달갑지 않게 생각했는데 집 앞을 너무 깔끔하게 치워놓으면 도둑이 들어가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들까봐 그런 것 같았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궐 같은 집이라도 멋진 연못이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 눈에는 전혀 이상하거나 신기해 보이지 않는데 서구인들이 매우 신기한 눈으로 바라본 것이 있습니다. 결혼 안 한 남자들의 머리 스타일이 처녀들이나 여자아이들의 머리 스타일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세비질 엔도어 역시 머리 중앙에 가르마를 타고 등 뒤로 머리를 길게 따해서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남자라서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여행자들이 머리를 따은 남자아이를 여자아이로 착각하는 실수가 잦았다고 합니다. 한국 남자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절반만 남자로 인정받았다고 했습니다. 12살 아이라도 결혼하면 어른으로 대접받고 상투를 틀고 갓을 쓴 것이 그들에게는 신기한 모습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여자들의 외출과 관련된 관습입니다. 개인적으로 조선에 이런 관습이 있었다는 것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는데 1880년대에 조선에 있었던 세비질 엔도어와 1900년대 초에 있었던 맥켄지 기자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비질 엔도어는 조선 여자들은 해가 진 후에 밤에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세비질 엔도어에 따르면 그것은 여자들만의 시간이었고 남자들이 그 시간에 걸어다니다 발견되면 옥에 갇히거나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여자들은 남자들의 방해를 받거나 남자와 마주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걸어다녔고 친구를 만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사람 잡아먹는 호랑이가 주변의 산에 살고 있어 밤에 돌아다니는 것은 많이 누리기 힘든 특권이었습니다. 1900년대 초에 맥켄지 기자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가 지고 한 시간이 지나면 남자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고 여자들이 거리에 나오는 여자들의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낯남자가 그 속에 있었다가는 화를 당했다고 합니다. 또 누구나 아는 것처럼 조선시대 여자들이 외출할 때 장옷이나 쓰개 치마를 머리 위로 뒤집어 쓴 모습이 그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버튼 홈즈는 여자들이 머리 위로 옷을 뒤집어 쓴 사진 밑에 서울 여자들의 최신식 패션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그는 세비질 엔도어와 달리 오래 체류한 여행자가 아니다 보니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곱 번째는 한국 고유의 난방 시스템 온돌입니다. 서구인들은 조선에 온돌 난방을 신기했습니다. 온돌은 열이 방바닥 아래 공간을 통과하여 바닥을 데우는 난방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들은 공기를 데워 난방하는 이런 시스템을 한국에서 발견한 것이 몇 세기 전이었다고 했습니다. 여자들이 부엌 한쪽에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그때 나오는 열기와 연기가 바닥 공간을 통과하여 맞은편 굴뚝으로 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의 집들이 주로 단층이었기 때문에 이 난방은 효과적이었고 무엇보다 좌식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이었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